안녕하세요, 이든. 안녕하세요, 꼬마 이든. 뭐 하고 있어요? 오, 스키 점프 연습하고 있어요? 재밌겠네요. 오, 그럼 점프해서 갈 1m마다 줄을 그려요. 그럼 우리 숫자에 대해 배울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이든. 자, 어떤 숫자로 시작할까요? 그래요, 꼬마 이든. 우리 숫자 1로 시작해요. 1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좋아요. 다음 숫자를 써봐요. 꼬마 이든, 1 뒤에는 어떤 숫자죠? 맞아요. 2예요. 숫자 2를 쓸 수 있어요, 꼬마 이든? 잘했어요. 자, 이든, 꼬마 이든, 다음 숫자가 뭔지 알아요? 3이에요. 1, 2, 그리고 3. 맞아요, 이든. 3이에요. 좋아요, 이든. 우리 숫자 두 개만 더 써봐요. 좋아요, 꼬마 이든. 다음 숫자는 4예요. 이든, 마지막 숫자를 써줄 수 있어요? 마지막 숫자를 모른다고요? 5예요. 5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잘했어요, 이든, 꼬마 이든. 우리가 필요한 숫자를 다 썼는지 볼까요? 1, 2, 3, 4, 그리고 5. 완벽하게 썼어요. 자, 이제 점프할 시간이에요. 재밌게 놀아요, 이든, 꼬마 이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이든과 꼬마 이든. 잘 있었어요? 오늘은 페인트볼 대포를 쏘면서 색깔에 대해 배워볼까요? 좋아요, 그럼 시작! 이 관역은 초록색이에요. 좋아요, 이든. 잘해봐요. 관역 중앙이에요, 이든. 자, 이제 꼬마 이든의 차례예요. 와우. 좋았어요, 꼬마 이든. 이제 우리 다음 관역으로 가요. 이 관역은 빨간색이에요. 와, 꼬마 이든. 이제 이든의 차례예요. 어, 관역을 못 맞췄어요, 이든. 하지만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이 관역은 파란색이에요.
잘했어요, 이든. 야히! 다음은 꼬마 이든. 우와, 대단해요. 어하. 오, 봐요. 저기에 보라색 관역이 있어요. 보라색을 어? 만들려면 우리 어떤 색깔이 필요한지 어? 알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페인트볼을 한 번에 함께 쏘는 거예요. 자, 준비, 발사! 와, 정말 잘했어요. 관역 중앙에 맞았네요. 좋았어요. 오늘 색깔에 대해 배웠고요. 많이 재미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이튼. 잘 지냈어요? 이튼, 서커스에 가볼래요? 좋아요. 어? 어? 원숭이 한 마리가 없어졌네요. 함께 찾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출발. 혹시 원숭이가 이 나무 위에 있을까요? 원숭이가 아니네요. 새예요. 혹시 천막 안에 있을까요? 아. 어어, 여기에도 그 원숭이가 없네요. 아. 그럼 더 찾아봐요. 아하. 아우, 이 꼬리가 원숭이 꼬리일 수도 있어요. 아, 사자의 꼬리였네요. 하마, 곰. 그 원숭이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죠? 아직 포기하지 말아요, 이튼.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기에 있네요. 천막 위에요. 야히우. 히우, 히우. 수고했어요, 이튼. 유후, 야히우. 원숭이를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노마, 노니나마. 오늘은 무엇을 할 건가요? 모 미노만. 오, 아버지의 날이 다가오는군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무엇을 드릴지 모르겠다고요? 새로운 범퍼는 어떨까요? 어? 아기, 노마미.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미 받았나요? 와? 그러면 새로운 바람막이 유리는 어떨까요? 미누나 미미. 아, 생일 선물로 이미 드렸군요. 우리 그럼 같이 생각해봐요. 아. 이튼,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떠올린 걸까요?
넥타이를 가져온 건가요? 하지만 너무 평범한 것 같지 않나요? 니노나 나니. 맞아요, 이든. 흠. 아버지의 날에 새로운 넥타이를 원하지 않은 아빠는 없을 거예요. 흠. 그럼 얻은 걸 드릴 건가요? 아. 어, 걱정하지 말아요. 어느 걸로 고를지 한번 같이 봐요. 아하. 우와, 정말 멋진 넥타이네요. 그나저나 무늬랑 색상을 알고 있나요? 어? 그러면 배워봐요. 이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어, 무늬의 색상을 알고 있나요? 말바라. 맞아요, 이튼. 무늬의 색상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어떤 무늬인가요? 맞아요, 꼬마 이튼. 이 넥타이는 전무늬예요. 이런 무늬를 물방울 무늬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맞아요, 꼬마 이튼. 이 무늬는 맑은 아침 하늘의 색상과 같아요. 그러면 이 색상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파란색. 맞아요. 그리고 어떤 무늬인가요? 마나 마나. 맞았어요. 넥타이에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무늬라고 불러요. 이제 마지막 넥타이를 봐요. 노미 메이마. 맞았어요, 이튼. 이 무늬는 이튼의 바퀴랑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이죠. 꼬마 이튼이 무늬를 맞출 수 있는지 볼까요? 맞아요, 꼬마 이튼. 체커보드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무늬를 체크라고 해요. 다시 색상과 무늬에 대해 반복해봐요. 이튼, 이 넥타이 기억나요? 마리바라. 맞아요. 빨간색 물방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꼬마 이튼, 두 번째 넥타이는요? 마니노 마나. 또 맞았어요. 두 번째 넥타이는 파란색 줄무늬로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마지막 넥타이는요? 노미 메이. 모두 정말 잘하네요. 체크 무늬의 검은색이었죠? 하지만 아하. 어떤 걸 아버지한테 드릴 건가요? 마리바라 마바마. 마리바라. 모두 잘 골랐어요. 물방울 무늬가 정말 멋져요. 나머지 넥타이는 보관할 건가요? 아. 어? 우와, 세련돼 보여요. 아버지의 날 선물을 전달하러 출발할 건가요? 참 착하네요. 유후. 모두 잘 있어요. 행복한 아버지의 날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이튼, 꼬마 이튼. 재밌게 놀고 있네요. 그래요, 이튼. 호수가 얼어졌어요. 물론이에요. 하키 하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기 완벽한 시간이에요. 오, 조심해요, 친구들. 미끄러워요. 자, 우리 도구가 필요하죠? 아. 좋아요. 안전하게 빨간색 헬멧을 쓰고 해요. 다음은 뭐죠? 빨간색 하키 스틱과 다양한 색깔의 퍽이에요. 준비됐네요. 그럼 빨간색 골 가지고 시작해요. 꼬마 이튼, 어떤 퍽이 골과 같은 색깔인가요? 골! 잘했어요, 꼬마 이튼. 다음은 파란색 골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튼. 맞는 색이 뭐죠? 어.
잘했어요, 이든. 야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록색 골. 와, 완벽했어요, 꼬마 이든. 오, 퍽이 많이 남았네요, 친구들. 우리 이 골을 더 넣어볼까요? 우와, 진짜 하키 선수 같아요. 재미있게 놀아요, 이든, 꼬마 이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이든. 잘 있었어요? 동물원 게임을 하면서 색깔에 대해 배워볼까요? 아! 좋아요, 그럼 시작해요. 어? 이든, 바구니에서 사자의 색깔을 선택해봐요. 맞아요, 이든. 사자는 갈색이에요. 아! 이든, 바구니에서 기린의 색깔을 선택해봐요. 잘했어요. 기린은 주황색이에요. 바구니에서 펭귄의 색깔을 선택해봐요. 다시 잘했네요, 이든. 펭귄은 파란색이에요. 바구니에서 코끼리 색깔을 선택해봐요, 이든. 맞았어요, 이든. 코끼리는 자주색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이든. 오늘 많은 색깔을 배웠네요. 다시 복습해볼까요? 유후! 마닝 마마! 갈색,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자주색. 뭐 와봐?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이든, 꼬마 이든.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나무를 심어보자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시작하죠? 맞아요, 나무를 심을 구멍이 있어야죠. 어, 벌써 땅을 파놓았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든. 식물은 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흙이 필요해요. 꼬마 이든, 흙을 식물 밑에다 밀어줘요.
잘했어요, 꼬마 이튼. 맞아요, 꼬마 이튼. 아직 끝이 아니에요. 식물이 크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래요, 바로 물이에요. 물을 줘봐요. 아우, 이튼, 물을 식물에게 줘야죠. 꼬마 이튼이 아니고요. 좋아요,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식물이 나무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크게 자라서 나무로 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식물을 더 심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요, 먼저 식물을 단단하게 세워줘야 해요. 다음은 뭐죠? 좋아요, 이든. 물을 많이 줘야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맞아요, 식물이 푹 쉴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 놓는 거예요. 정말 잘하네요, 친구들. 좋아요, 많이 수고했어요, 이든, 꼬마 이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